phone, got a couple cracks on it. Oh well, baby boy, on the retina. People showing tell, something spicy in my drink. Do my dance like Channing Tatum with a Western usher. Make a boy act dumb. 안녕하세요, 다이입니다.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. 이사배님이 방송하실 때 넵. 다 구매해 왔습니다. 립밤은 패스하고 에스쁘아 노웨어 더티 네온 컬렉션 립스틱 3종. 뭐야, 에스쁘아 맞아? 이렇게 힙할 수 있어? 오, 제가 생각했던 에스쁘아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란 케이스였어요. 이런 디자인의 케이스라니. 오, 오일감 느껴지면 발리는데 그게 쫀쫀하고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같이 들어요. 저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고 촉촉한 립밤 발랐을 때 느낌이었는데요. 립스틱이 체온에 녹으면서 발리는 것 같은데 뭉개지진 않지만 금방 다를 것 같아요. 두 번 발랐는데 벌써 이만큼 달았더라고요. 광이 차오르듯이 올라오는데 그게 립이 탱글탱글해 보이게 해줬어요. 물과 립그로즈 발랐을 때 번쩍번쩍한 광이 아니고 립에서 또 움빠움빠 해주면 광이 또 금방 죽습니다. 당연히 각질 부각 없고 주름 끼임이 애매모호하긴 했는데 손바닥에선 딱 보이죠? 립에서는 없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밀착력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못 느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. 결자국이나 얼룩은 제형이 제형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. 여러 번 더 발라줄수록 쨍하게 올라오는데 그게 탁하거나 딥하지 않고 그 컬러 그대로 선명하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도 포인트로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. 립스틱이니까 또 촉촉하니까 라고 넘기기엔 저는 지속력이 너무 진짜 아쉬웠어요. 바르고 3시간 후 저는 이렇게나 다 지워져서 운동하는데 얼마나 버틸까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또 1시간 산책만 했을 때 지속력은 좋았어요. 마스크에 이렇게나 묻었는데도 번짐이나 지워짐이 좋았어요. 밥 먹거나 물만 마셔도 뭐 케이스만 힙하면 다야? 자, 이렇게나 잘 지워지는데 묻어남 당연히 심하겠죠? 마스크 묻음 엄청나죠? 하지만 감안해야 할 제형이라는 거 기억하자고요. 자, 그리고 번짐. 다행히 마스크에 묻어난 거 치곤 립 번짐은 심해 보이지 않은 게 컬러는 지워지는 느낌이고 위에 오일감이 퍼지면서 번지는 느낌입니다. 자, 지워짐 할 건 해봅시다. 물티슈 클렌징 티슈 지워짐 이 정도입니다. 기대 안 하셨죠? 여러분 착색이 사실 난감했어요.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? 착색이 됐나? 하면 또 금방 깔끔하게 싹 지워져 있어요. 아까 3시간도 못 버티고 싹 지워져 있던 거 기억나시죠? 세 컬러 모두 오히려 바를 때 밀림, 얼룩, 뭉침이 더 보였고 음빠음빠 하거나 살짝 이렇게 해주면 더 균일하게 잘 펴져 있어요. 조금 신기하죠? 그리고 향이 굉장히 달아요. 처음 개봉할 때 뚜껑 열었을 때 그때 향이 확 올라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발색 보여드릴게요. 전 컬러 모두 눈으로 보는 컬러와 같은데 조명을 껐을 때 조금 더 발색 선명도가 높습니다. 펜지, 생기 있는 코랄 컬러로 여태 본 코랄 중에 독보적으로 예뻤어요. 아마 형광기가 보이는 코랄이라서 여태 본 코랄 중에 눈에 더 띈 것 같은데 오렌지와 핑크의 딱 중간선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전 핑크보다 오렌지가 더 많이 보이는 코랄 같았습니다. 푸시아, 저는 이상하게 맑은 핑크 느낌이었습니다. 이게 왜 푸시야? 보라기가 보인다고 하지? 라고 엄청 고민했어요. 컬러 진짜 이쁘고 이쁜 형광핑크 딱 맞았습니다. 덧바르고 덧바르니까 제 연핑크 옷 옆에서야 맑은 푸시야 핑크가 딱 보였습니다. 칠러, 겨쿨인 제가 좋아하고 잘 쓰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풀립으로 바르는 순간 저도 부담스러운 보라더라고요. 80-90년대에 유행했을 법한 엄마 거 그 보라! 그 느낌이었습니다. 오히려 손목 테스트에서 플럼 느낌으로 예뻤고 립에서는 좀 조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아! 자칫했다간 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형광 컬러로 나온 게 맞는 것 같고 전 솔직히 세 컬러 모두 다 예뻤거든요.
단지 첫 느낌이 플럼퍼를 바른 느낌이었어요. 완전 제 얼굴에선 립이 우우 플럼퍼 발랐을 때 우우 이런 느낌? 완전 부담스러웠습니다. 자, 리뷰는 끝! 근데 제가 형광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, 밤사 아시나요? 가토? 별밤?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엄청 재밌게 막 놀았는데 제 키가 165예요. 근데 제 밑으로 눈이랑 입만 뻥뻥 뚫려있는 얼굴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. 진짜 완전 형광 연두색으로 제가 막 이렇게 춤추다가 너무 놀라서 같이가 이제 배시 언니한테 저거 보라고 저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거든요. 언니한테 저거 알려주고 화장실 가서 수정해줄까? 어떡하지? 하고 있는 찰나에 그쪽 이제 1인분이 오셔서 모시고 가더라고요. 제가 그걸 목격한 후로는 진짜 밤까지 놀거나 밤에 놀게 되면 화장품에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쾅쾅 박혀 있습니다. 여러분, 거리두기도 풀렸는데 여러분 불금 불토 즐겁고 재밌게 보내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. 안녕! 뿅!